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우리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합시다. 내가 드릴 말씀 가지고 백부장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유대 랍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 안으로 요약을 했다. 미가 선지자는 다시 3개의 교훈으로 그렇게 압축을 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 성경 66권 주신 것 중에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말씀. 믿음, 믿음, 다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믿는다가 무슨 말이요? 행동까지 가야 돼, 행동. Practice. 행동에 적용.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실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까지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역사에 납니다. 듣는 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 그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확 납니다. 선지자의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생활을 해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한 겁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이 호소에 답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얻은 답변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리고 그 핵심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은 그예요. 이해가 안 되고 뭐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럼 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 필요 없다니까. 여기 물컵이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렇게 계속 선포되는데 결국은 하박국이 계속 의심이 돼 질문하니까 결론 난 게 뭐냐? 믿으라네요. 믿으라. 이해가 안 되거든. 도대체 갈등이 오거든. 흔들리거든. 딱 하나면 믿으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의인 되었어. 영광스럽죠? 어제도 죄 지었는데 조금 전에 눈 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로 죄 다 끝나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법적 해방. 세상의 형사법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요. 하나 지은 죄 대가 치러서 끝나는 건 누가 고발해도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렸다. 의인.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자, 의인은 뭐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갈등이 오고 여러분이 혼란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못해야지. 믿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믿지를 않으니까 적용이 안 돼. 뭐 담긴 게 있어야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어요. 믿음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게 응답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감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난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들, 거기 내놓으라는 바리새인들, 라피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 꽉 깔려있는데, 지구촌에서 유일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박사들이 많이 읽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방인이요. 백부장은 선택 못 받은 이방인이라고, 로마 사람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이런 믿음 나 본 적이 없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뭐 좋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성경 천독했다고? 아무 상관, 아무 관계 없어. 백부장처럼 예수 오늘 처음 믿었는데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오래 다닌 사람이 서로 안 믿어요. 하도 반복으로 들어가지고, 아유, 백부장, 그러면 내가 오래 많이 들었어. 수백 번 들었어. 하나도 안 믿어.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크게 감동했죠. 아, 특별히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중병에 걸려있던 이 하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 사람 믿음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자기 하인이 다른 사람, 자기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믿음 때문에 치유됐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 그대로, 저 미국이든 일본이든 군대 갔든 유학 갔든 상관없이, 그리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백부장이 큰 믿음을 본받아서 생명 살리는 입사제사를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믿음,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한 백부장,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중요한 이 일꾼들이 와서 전부 다 지역을 다 장악을 해서 그렇게 그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 전체 통치자가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인이 100명이 있어요. 로마 군인 하면 대단합니다. 로마 군인 100명 거느리고 있는 최고 엘리트 장교예요. 뭐 로마 군대 장교다 그러면 뭐 최고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인들이 뭐 수백 명이 있었겠죠. 뭐 군인들 한 사람 밑에 몇 명씩 더 붙을 거니까 하인들이 그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자기 집 하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인 걱정. 여기서 하인이라는 고상한 말을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노예는요, 물건이나 짐승이나 똑같았어요. 짐승과 노예 차이가 뭐냐?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농사기구가 세 개였는데, 그 농사기구 세 개가 뭐냐? 언어를 가진, 언어 가진 도구인 노예. 또, 이 언어가 없는 도구인 이 짐승들, 짐승 가축. 그리고 언어도 소리도 없는 농기구, 그래 나와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라는 존재. 그런데 이 백성은,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편복으로 인해 몹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주옥 같은 메시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냐?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난리 났다. 이분을 만나면 무슨 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바르자 세계만다를 게임도 안 돼. 누가 계속 팀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려서도 믿음이 생겼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 하인이 치유된다. 아니 엘리트 이 장교가 약이 없겠어요? 무슨 뭐 그 당 치유하는 그런 관계를 모르게 다 산손이 지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면 돼. 들은 소문 가지고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건 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분은 하나님이야 신적 권위를 확실하게 믿어버렸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해. 심플 라이프.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 쫙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챔피언들이 그러죠.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해서 쫙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요 아주 단순해. 특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응답을 받아요. 믿어야 증거를 가지요.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도 다 믿으니까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증인되지. 증거도 없이 무슨 증인됩니까? 왜 전도 못하느냐? 왜 성교 못하느냐? 왜 영혼 사랑하는 거 못하느냐?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뭐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많이 알아. 근데 하나도 안 믿어. 알기는 많이 알아. 복잡해. 교회 오래 다닐수록 머리가 복잡해. 복잡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믿으면 영광 본다니까. 복잡해질수록 역사 없어요. 이것저것 인본주의 생각, 여러가지 생각 많이 할수록 응답이 없습니다. 복잡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인본주의 씁니다. 잔머리 굴려. 자기 수단 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 그거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인생 내가 가는 거야. 마이 웨이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백부장처럼 분명히 확실하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붙잡아야 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생명 살려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늘 보이셨던 것이 뭐예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예수님은 육신도 치료하지만 그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 치료하니까 그 사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치료하는 거지 예수님은 뭐 하려고 육신 질병 치료하고 지금도 병 많은데 뭐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육신 치유가 아니에요. 영혼 치유예요. 영혼. 그래서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두루 방황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뭐야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불신자 보면요 불쌍히 돼. 종교인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우상 숭배한 자들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 나머리 나도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다. 그 심정이 구원받은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장 극대화된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진 고난 고통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여러분이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한 사람 영접식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예수 믿나 안 믿나,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안 믿는 사람 많아. 놀라운 사실은 거의 안 믿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걸 봐야 돼.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를 날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나 안 믿나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접을 시킬까, 이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키도록 보고 저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그 사람이 입에서 내 설교 유튜브에 내 설교 들었대. 그래서 내가 드디어 시간표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유튜브 우쩍 틀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그냥. 그거 내가 청년에 그러면, 그 청년이니까 청년에 그러면 그 정성희 목사 들으면 아 들어봤대.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내가 그랬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그것이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 마음이 뭐예요? 영혼 가슴 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있지는 않지만은 동일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어요. 오늘 한 번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좀 가가지고 자신의 종을 좀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 부탁받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장로들이 도망할 것도 없이 즉시로 그리 예수님이 찾아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것 고쳐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다른 부분에서 이게 누가 보면 나와요. 무엇보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평소 때 생활했느냐. 유대 장로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 현장을 이 백부장이 막 일본 놈들처럼 막 그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억압하고 그렇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 도와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공동적으로 모이는 구심점인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장로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탁한 겁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당시에 물금 취급받고 있는 이 종들을 소중한 한 인격체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밑에 있다고, 어? 자기 뭐 이 직원이라고, 자기 밑에 자기 신세 지고 있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봤다. 한마디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 사람 백부장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종은 물건 취급당했고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병들었는데 뭐 쓰다가 없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가족처럼 그 종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회복시켜야 말겠다, 치유하겠다. 자, 우리의 영적 삶이 이래야 돼야 돼.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백부장의 자세를 가져야 돼. 생명 살리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생명 살 믿음. 제가 그러잖아요. 저 간증하자 못되지나요. 나는 방언도 하고 군대에서 3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나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지. 그 교회 안과 학교 그 외에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어. 시킨 대로 막 단 한 번도 부모에 거역한다든가 반항한 적도 없고 시킨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친구들 불신자보다 나은 게 없단 말이에요. 불신 친구들보다, 내 동네 불신 친구들보다. 언제 변화된 줄 아세요? 언제 저들을 추월한 줄 아시냐고요? 영혼 사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그때부터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이 다 빠지나면, 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영혼 사람. 몸이 아픕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영혼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싹 다 그냥 흙구름에 물러가듯이 싹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내가 처음 했다니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한다. 이 가난 문제, 이 질병 문제, 가정의 뿌라가 안 무너지,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다 무너 없어졌냐? 영혼 사랑. 영혼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죽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1년 가도 전도 안 하잖아요. 만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수없이 만나도 복음 증거해서 제 영혼 인도해야 되겠다. 가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없으니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자, 오늘부터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체험이라니까요. 어제 무속사역팀들이 동영상을 보냈더라고. 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참석했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데 집안이 무속 집안이라. 그 영적인 문제가 집안 대물림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무속인이 됐어.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이걸 누가 청년이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무속팀들이 가가지고 이제 신내림 받고 완전히 완전히 다 법당을 다 차려놨어요. 완벽하게 차려놓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보험 전개가 그거 다 철수하는 장면이 어제 다 철수. 우리 장로님들 보여. 아이 우리 교회 그래도 제일 오래된 주장로잖아요. 김정수 장로님부터 앞장서가 아 그분 제주도 사는데 아,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이 제주도인데 어떻게 매주 올라온대 올라가고 다 무속 사역하고 예배대로 또 내려가고 열정이 대단하지요. 우리 김순환 장로님의 담당인데 그 전도사님이 대단해. 무속인 저는 열정이 막 그냥 그러니까 무속인들 이기려 그러면 보통 영적 사람이 아니고 최전방이죠 최전방.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이게 뭐 마귀가 있는지 영적인 세계에 있는지 아리까리 하거든. 무속팀도 한번 따라가 봐. 금방 체험하게 돼. 두드려 맞든지 치고 받든지 하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 시대는 산무시대, 산무시대라 그러면 산무. 산무가 뭐냐? 세 가지가 없어. 세 가지 없는 시대. 첫째는 뭐 무관심 시대입니다. 무관심.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관심 없어. 둘째는 무책임 시대입니다. 책임이 없어. 앉아. 셋째는 무감동 시대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밖에 몰라.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자기 가족 위한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산무시대. 우리는 지금 시대의 상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감동하시기까지 하는 생명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갈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집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관심.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안전병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안전병을 보고 지나갑니다. 뭐 동전 몇 개 던지주고 지나가지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안전병에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운명에 묶인 자들 빼내는 거. 어떻게 운명에 빼냅니까?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일어나 바로 나 40년 됐는데 어떻게 바로 납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바로 일어나 걷고 뜁니까? 이 의학적으로 자신이 좀 부태해진다 어떻게 뛰냐고요? 하나님이 치유하면 뜁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치유했다는 증거예요. 물리치료해가지고 아니에요. 바로 그래 바로 걷고 뛰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드로 요한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적용해 버린 거예요. 고백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 영계전 성도는 시간이 걸을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내가 지금 일이 복잡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남에게 무슨 관심, 그것도 영혼 관심이란 그런 관심까지 내가 가질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그렇습니까? 죽도록 고생하세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만 그래. 불신자들 건드리지 않아요, 사단이. 구원받은 사람만 반 죽입니다.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돈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힘이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헌금하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힘써서 전도할 거니까 못하게 싹 다. 그것도 은혜도 못 받게 하고. 걱정 염려 사로잡혀.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킬 정도로 현장 전도자의 결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집에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렇게 하라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뭐 바쁘신데 뭐 내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이 백부장 수준에서는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 오라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찾아와 부탁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정도 아니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는요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말씀만 하는데 집에 있는 하인 낫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낫게,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자들도 안 믿고 있는데, 듣고 있는 주인사 아무도 없는데 이 백부장 이런 믿음을 가진 거요. 뭐 예수님 뭐요? 완전 감동이지. 완전 감동이지. 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완전 감동이지. 세상에 예수님 애지하는 감동 받겠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세요.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회사의 부장 때문에, 회장 교회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 고백이. 내 믿음이 없었어. 내가 믿음이 약했어. 아멘.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의 속을 뭐요? 예수님은 깨뜨리고 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속을 깨뜨리고 보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속 다 안 보고 있습니까? 아니 손님 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우리 종만 꽂힌 바도 끝나니까 아마 좋아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뭐 대접할 수 없고 귀찮은 그렇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 같던지 꿰뚫어보 예수님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시겠죠?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그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11절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세리라.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어요. 많이 들었는데 말씀도 들어보고 기적도 보고 하는데 안 믿어. 여러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다른 변명하면요. 여러분 계속 속습니다. 평생 속는 체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치유되어 버려.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말씀이 믿음과 접목이 될 때 놀라운 역사에 나요. 오늘 이 시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즉시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신앙적으로는 내 가치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다. 내가 가 있는 박사학위 다섯 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법률학 박사. 내 다 배설물이다. 내 어마어마한 가문. 로마 시민권 싹 다 배설물이다. 내 가치관, 내 기준 다 내려놓는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그 고백이죠. 했잖아요. 응? 내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내 기분, 내 자존심 아니다.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다.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요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말을 잘해서가 나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크단 말이에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은 덮어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덮어놓고 있었던 나를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란 것을 체험했다. 성경 덮어놓고 믿음 주시옵소서. 뭘 줘요? 참된 믿음은 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야 씨앗 뿌려져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졌느냐?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무기력하냐?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질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안 믿고 교회 다녀.
불신자에게 놀이개감이죠. 맨날 종살이하지요. 불신자들은 성성장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신자들은 뭐 사단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기력 그 자체야. 아무 소망도 없고 무기력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언약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 기쁠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주제에 또 말씀 비판하네, 말씀 판단하네. 희망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영향 못 입혀요. 뭐 있어야 입히지. 부신자들에게. 고집 그만 피우시고 변명 그만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요. 요단강이 갈라지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해됩니까? 아니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싹 다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의 별 인간들이요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어. 그 은하계를 말씀으로 해놨는데 하늘의 별 새들 고기 짐승 말씀으로 이해되냐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전부 다 모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초해서 오늘부터 꽉 잡고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구에 보면은 성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투수가 이 던지는 공을 보면서 치기 좋은 공인지 이 안 좋은 공인지 슬라이드인지 포크인지 여러분 이 딱 이 성관이 좋아야 타율이 좋아져. 그렇죠? 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키움 팬입니다. 왜 키움 팬이냐? 우리 랩런트 하승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전에는 롯데 팬이었어요. 부산 사람이라 지금 롯데 쳐다보도 않습니다. 오직 키움. 키움 중에도 우리 하승이가 얼마나 타율이 좀 3할 때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쇼스탑입니다. 유격수입니다. 어제도 이겼습니다. LG인데. 이 성공한 승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승관이 좋아야 돼요. 영적 승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승관이 좋을까? 바로 강단 메시지에 초점 맞춰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 승관이 좋아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정말 이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맞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적인 거 누가 무슨 말 저런 말 쫙 나올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뭐냐? 영적 성공하는 말씀에 기준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이때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 성공이 좋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연결전 성도는 오늘 정말 백부장이 보여준 큰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칭찬할 정도로 영적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믿음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성공을 가지고 절대로 실패가 없이 좌절이 없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큰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